결혼해요, 우리. 우리 결혼해요, 구혜준 씨. 제니스 가로채다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구혜준 눈이 아주 빡 돌았더라. 그 자식 바람피냐? 그래서 제니스 나한테 찍어 붙인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혜준 오빠 어딨어? 어딨냐고. 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구혜준 내가 가만 안 둬. 결혼이라뇨? 진심으로 하는 말이? 진심이에요. 결혼해요, 우리. 전혀 예상 못한 얼굴이네요. 예상은 할 줄 알았는데. 그렇게 인생 무너진 얼굴 하지 말아요. 내가 뭐가 돼요? 장난치지 말아요. 장난? 나랑 결혼할 용기도 마음도 없었으면서 내 인생에 끼어든 거예요? 나랑 결혼할 용기 없으면 내가 누굴 만나든 신경 꺼요.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. 구혜준 씨야말로 장난 그만 치라고. 야, 니네 뭐냐? 삼각이냐? 왜 갑자기 구혜준이 등장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제리스를 가로채냐고! 내가 당신 인생 끼어들었다고? 당신이 내 인생 끼어든 거야. 누가 먼저 끼어들었던 지금 당신. 분명한 건 홍세라한테도 나한테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데니. 집에 가는 길이야. 홍세라 호텔에 왔다가 필립 만나서 상황도 알았어. 아, 지금 오피스텔 앞이야. 구혜준이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. 집에서 봐. 나 집 앞에 내려줘요. 결혼하자면 할 거예요? 네. 내일이라도 당장. 네가 원하는 걸 믿어.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. 약혼자도 못 믿고 벌벌 떠는 가여운 아가씨야. 아무 일 없어. 오빠 믿어야 돼. 오빠 믿어. 침착해.